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내 본성 안에 있는 죄, 주여 내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내 양심을 씻어주시고 죄의 직감과 교통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의 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뿌려 주옵소서. 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여 제 온 주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세포마다 영원한 효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주여 제 혼을 주여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씻어주옵소서. 주여 세포세포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제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여 영으로서 주여 육체와 몸의 행실을 주여 못 받게 하소서. 주여 육체를 쫓지 않고 주여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됨으로 주 예수님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이니라에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사탄과 악한 타락한 천사들과 예창조와 주여 육체와 죄와 주여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주 예수여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끝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질병과 모든 주여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흘 만에 주여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실 때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주여 이제 주여 믿는 이들 안에 주여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과 한 영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하나 됩니다. 주님의 인격과 하나 되고 주여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고 주님의 본성과 하나 되며 주님의 의와 하나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거룩과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 되며 주여 주님의 낮추심과 하나 되며 주 예수여 모든 주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패배시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망도 끝났고 죄도 끝났고 주여 육체와 자아도 끝났습니다. 주 예수님, 오직 주여 생명주는 영 안에서 유기적으로 주 예수의 우리의 혼이 주여 구원받아가고 있고 주여 유기적으로 주여 변화되고 있고 거룩하게 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우리의 혼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능 있는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으며 주 예수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아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아멘. 교회가 극심한 하락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고 심지어 그분을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마포 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깨끗한이라는 단어는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라는 단어는 표현을 가리킵니다. 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의로운 행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의는 객관적인 의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의이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마포 옷은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나타내는 우리의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데에는 그리스도 자신인 의로 충분합니다. 이 의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사용된 의는 복수형인데 이것은 2절에 언급된 의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는 의로운 행실, 매일의 행함,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속 생명에 의해 산출된 이것이 우리가 입는 흰 세마포 옷입니다. 잔치에 가려면 특별히 결혼잔치에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석하려면 합당한 옷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과 동일합니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믿는 이들에게는 두 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덮어줄 겉옷이 필요합니다. 이 겉옷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탕자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이 겉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이 겉옷, 제일 좋은 겉옷, 우리의 의시자 우리의 의롭다 함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두 번째 옷이 필요한데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두 번째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두 번째 옷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두 번째 옷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뛰어난 의입니다. 이 절에서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는 객관적인 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겉옷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의는 주관적인 의, 곧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우리는 그분을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 주관적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의 의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우리의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오 주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주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주여 우리의 의로서 겉옷으로서 옷 입혀짐으로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심판에서 구원받고 주여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주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여 우리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오 주 예수여 보상으로서 주여 우리가 보상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천년 왕국의 보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에게는 두 번째 옷이 필요합니다. 주여 결혼 예복이 필요하고 세마포 옷이 필요하며 이 옷은 주여 뛰어난 주여 의이신 주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살아 나타내어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짜여진 주여 의로운 행실의 오심을 인하여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우리에게는 주여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가 주여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주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생활을 주여 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여 우리의 신부의 의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주여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나타낸 그리스도께서 주여 결혼 예복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신부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주여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오 결혼 예복이 주여 우리의 결혼 예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여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뛰어난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를 주여 상징하고 있음을 인하여 주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여 객관적인 주여 우리의 옷이 되는
주여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여 주관적인 의이신 주여 우리의 세마포가 되고 우리의 주여 결혼 예복이 될 수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주여 짜여진 주여 그러한 두 번째 의로운 행실의 옷이 필요함을 주여 보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영원한 효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된 피를 의지합니다. 이 피로 주여 다시 한번 덮습니다. 주여 이 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소서. 주여 이 피로 우리의 범가를 씻으실 뿐 아니라 주여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번성의 죄에서 주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로 이러한 모든 육체와 자아와 모든 본성의 죄에서 우리를 주여 해방하시고 주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세마포 옷을 주여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옷을 주여 내 생활 가운데서 짓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 그러나 주여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주님, 날마다 순간순간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게 하시며 육체와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 주여 옛사람으로 주여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먹고 주님과 한영되며 주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 부활 생명을 공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다시 한번 사탄의 모든 참소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답합니다. 악한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주여 전군 천사로 진치시고 보호하시며 주여 우리로 주여 생명 안에서 세마포 옷을 지을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서 의로운 행실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으로 주여 혼인잔치에 주여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위에 사랑하는 모든 낡은 것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주님 당신의 주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신부로 예비될 수 있도록 단장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소서. 주여 구원의 옷과 오 주 예수여 보상의 옷이 있다는 것을, 주여 우리에게는 두벌의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러한 방면에 분명하지 못함으로 오 주 예수여 당신의 자녀들을 혼돈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